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가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보니까 어렵게 하지만 너무 재미있고 더 잘 배우고 싶어요. 짐바이 하는 찍는 기계가 조금 무거워가지고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잘 만들긴 하고 있어요, 영상을. 앞으로 제주도를 대표하고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1인 크리에이터로 거듭 성장하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꿈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꿈 챌린지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제주도협회가 주관하는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인데요. 세상과 소통하길 꿈꾸는 분들을 위해 지난해 처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2기를 맞이했는데요. 이날은 첫 수업일로 수강생들이 멘토와 짝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두 분이 짝꿍이세요. 3개월 동안 멘토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명함이다. 연락처이 전화번호. 전화번호 있지 여기. 너무 반갑네요. 나는 지난번에보다 그때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아이고 이번에도 또 나이 드신 분들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뭐 요즘 얘네들은 뭐 내가 배워야 될 것 같아. 250개. 구독자 139. 139. 그래도 그냥 돈 남은 거. 좋은 분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그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서.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수강생 나이대가 폭넓은데요. 성별, 나이,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이 자리에 온 모든 분이 바라는 건 배움입니다. 아유 너무 좋아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같은데 뭐 할 줄 몰라도 우선 배워보고 싶어서. 일단 연세가 드셨는데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고요. 뭘 좋아하는지 여쭤봤더니 그림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리신 그림들도 다 저장해서 보여주셨는데 너무 수준이 대단하세요. 아마 이거로 영상 만들면 정말 소장하면 정말 행복할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수강생은 모두 10분, 멘토도 10분입니다. 우선 인사를 나누기 전에 무언가를 작품을 좀 만들어보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첫 만남의 어색함은 좀 풀고요. 또 앞으로 영상 제작 방향성도 가늠해보기 위해서 몸풀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내 작품에다가 이름을 한번 적어주세요. 창작열이 대단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종이 한 장을 줬을 뿐인데 20개의 작품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네, 저는 김은선이고요. 39년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나이 들어도 배우고 싶고 이렇게 또 젊은이들 이렇게 어울리는 나도 젊은 마음이 있고 싶어서.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얀산 같이 보여서 안개 낀 하얀산이라고. 와, 안개 낀 하얀산. 이 저희 옆에 어머니세요. 어머니 딸 이렇게 배우러 왔습니다. 넘치는 끼의 주인공은 올해 17살의 여고생 우가연 학생인데요. 이 정도 재능이면 가연 학생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무대겠죠? 춤 실력 정말 대단합니다. 댄스를 되게 오래 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댄스를 지금은 그만둔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댄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꿈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층 더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걸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수시로 인해서 채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그 어릴 때 그때 전쟁 시기라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너무 재미있고 좀 더 배우고 싶고 그래서 좀 많은 걸 좀 잘 해보고 싶어요. 시각 다니는 게 재밌어요. 시각 장애인들 그 영상 만드는 거 재밌어요. 꿈 챌린지 파이팅! 파이팅! 꿈 챌린지 파이팅! 파이팅! 꿈 챌린지 도전! 요즘을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널리 활성화되면서 스스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1인 창작자,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앞으로 3개월간 매주 두 차례 함께 만나 공부하면서 이분들도 1인 창작자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3개월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며칠 후 또 다른 수업 날입니다. 멘토와 멘티가 제법 친해진 듯한데요. 취했어요? 잘 취했어요? 저희한테 만약에 다시 촬영한다. 지하 1층에서 그 신입 바뀌잖아요. 그러면 신입 바깥에 한번 대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서 대본이나 촬영, 실제 영상 촬영할 때 액션 보통 스타트 해가지고 영상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사실 영상 촬영과 편집, 제작은 직접 부딪혀봐야 보다 더 쉽게 체화되는 분야인데요. 처음 보는 촬영 도구가 영 손에 익질 않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도전해봅니다. 멘토로 지원한 분들은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서 관련 수업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배움을 나눌 수 있어서 이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세심한 조언이 더해집니다. 여기 지금 저 얼굴 보니 따라와 버리죠. 네. 네. 그리고 상복 씨 얼굴이 딱 나타나는. 상복 씨는 어머니와 함께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바로 옆자리에 있는 김은선 할머니입니다. 수강생 중 최고령인 할머니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상당합니다. 이제 이거 촬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촬영되면 여기 빨갛게 되죠. 여기 지금 빨갛게 되면 촬영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 모르게 수업이 끝났는데요. 꿈 챌린지 수강생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또 한 명의 10대 수강생을 만나러 이곳을 찾았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부승현 학생.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평소에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왕성하다네요. 수학교에서 특별히 진로와 직업이라는 수업에서 조리 직무 체험이나 서비스 직무 체험 등을 이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승현 군은 성인이 될 텐데요. 적성을 찾는 일에 관심이 큽니다. 자신이 잘하면서 또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가르쳐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머리부키 만들기에서 머랭은 항상 승현이가 담당해서 만들어줘서 네, 다른 친구들도 편안하게 다른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항상 잘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학급 내 머랭 만들기 달인이라는 승현 군. 덕분에 다른 친구들은 쿠키 만들기에 집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혼자서도 척척, 승현 군은 책임감이 강한 편입니다. 됐다! 맞았습니다! 네,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예? 네, 우현! 뭐라? 아직 안 됐나? 소리 안 생겼어? 네? 소리 안 생겼어? 잘 됐는데? 잘
자신이 할 일을 찾아내서 작업을 이어나가는 승현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손이 참 야무지고 꼼꼼하네요. 손수 만든 머랭은 쿠키 위에 살포시 얹히는 것도 승현군의 몫인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에 재능이 많은 승현군입니다. 전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제가 빵씨 자격증을 딸 겁니다. 네네,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도 집에서 또 만들어봤다고 어머니랑도 통화를 했었고 승현이도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많이 저한테 말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고 수업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과연 쿠키가 잘 만들어졌을까요? 와, 머랭의 빛깔이 쿠키색과 대비되면서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승현군이 제과 제빵사 자격증에 도전하려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예사 실력이 아니네요. 애기 때에서 냥이들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데려와줘서 비가 올 때였어요. 데리고 와서 기르는 거구나? 네, 기르고 있었어요. 타열을 잊어줘서 먹고 있고 똥은 제가 치우고 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이 지금과 똑같네요. 승현군에게 집은 든든한 쉼터이자 아이디어가 샘솟는 근원지인데요. 집에서는 창작력이 더욱 발휘됩니다. 집중력도 높아지는데요. 작은 구슬을 구멍에 맞게 촘촘히 끼웁니다. 버섯 십자수입니다. 해바라기. 엄마에게 선물로 할 겁니다. 요거 한 두 달 걸려서 한 건데 이제 요즘 우영우 고래. 잘 만들었네요. 네. 네, 한번 집중하면은 예, 끝까지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빛을 잃어 텅 빈 틀에 색색의 구슬들을 끼워 넣습니다. 색색의 구슬들은 존재함으로써 한 대에 어울려 근사한 작품으로 거듭나는데요. 구멍에 보석을 넣으며 승현군은 어떤 내일을 꿈꾸었을까요? 그래도 승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딱 그 목표가 있고 이제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예, 그 하고 싶은 거를 이제 꾸준하게 배우려고 하고 해서 그나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마주하는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승현군이 존재만으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자유롭게 소통하길, 그래서 멋진 세계를 완성하길 바라봅니다.
다시금 꿈 챌린지 1인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수업 날입니다. 편집은 저기 통해가지고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 좌측에 있어요. 프로젝트 만들기 해가지고서 맨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날은 동영상 편집 방법을 배웠는데요. 버튼 하나에 영상이 삭제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순서가 바뀌기도 하니까 버튼 누르기가 신중해집니다. 어머니가 한번 미를 찍어보세요. 네, 됐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여기 왼쪽이 없어질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 이때부터는 내용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우리 최고령 학생이신 김은선 할머니, 수업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손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모든 것이 생소하실 텐데 침착하게 하나하나 소화해내시네요. 됐어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부짖으려도 떨리고 손, 오른손이 좀 떨려서 예. 예, 집에서 그냥 사진 찍는 거 이런 건 잘 하는데 이런 작업을 안 하는데 그리고 귀도 좀 잘 안 들려서 설명을 빨리 듣지 못해.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새엽 씨를 전담 마크해주는 친구 동준 씨. 우정도 깊어지는 수업입니다. 아 예전에 예전에 내가 했던 거 이거야 할게 이거요. 뭐지? 그리고 여기는 이거.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 올린 거야. 편지 예전에 편집했던 거 그렇게 가서 그걸 진짜 알려준 시작할게요. 자 여기 시각장애 목시간이죠. 자 시각장애 목시간 사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여행입니다. 여행을 가서 찍은 거죠. 마지막 내가 세 번째 영상은 내가 만든 영상입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닥친 코로나19 사태. 2년여의 시간 동안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이 중단됐었는데요. 올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익숙한 공간을 떠나 수업을 받을 기회가 생겼고 덕분에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핸드폰 이렇게 끼워가지고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이거 가지는 거예요? 응. 집에 가서 세엽 씨가 이거 끼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끼워가지고 촬영 한번 해보세요. 네. 가요. 촬영하는 거 촬영? 네, 네. 대부분이 귀가한 시간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두 학생이 있으니 김은선, 최상복 모자입니다. 나오게 하려면 아니 아까 우리 세모 확인 눌렀다가 다시 요거 세모 누르면 다시 확인해 주시면 다시 나오죠. 그럼 정지 시키려면 어떤 거 눌러야 된다고요? 정지 요거 응 다시 보고 싶으면 확인 그렇지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예, 재미있어. 잘 배우고 싶은데. 음악에 그림은 늘 집에서 그려내. 여기서 그림 공부를 했어요. 지금 어머니께서 39년생이세요.
그런데도 되게 열정적이시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많으셔가지고요. 저도 정말 나이 들었을 때도 이렇게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아니, 딸, 제가 배워요. 아니 딸과 주인 너무 잘해주니까 엄마하고 딸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운 것도 깜빡하면 집에 가 얘한테 또 배워야. 아들하고 저 찍는 것도 좀 같이 배우고 집에서. 아들이 많이 가르쳐줘야 돼. 그 좋은 선생님 만나서 예, 잘한다. 모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르쳐주는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목요일에 또 뵐게요. 예,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저기 지팡이를 혼자는 짚었는데 지팡이 안 가져오면 얘를 이렇게 붙잡고 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제주도협회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하는 꿈챌린지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수업은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각자 영상을 제작해 발표하며 끝을 맺습니다. 어느덧 양성과정 중반기, 이젠 슬슬 어떤 영상을 제작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림 해봤고, 컴퓨터 해봤고, 걷기 대회에서 절물도 갔었고, 스케치북.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취미 부자세요. 뭐 동양화, 그림, 컴퓨터, 풍물, 그 다음에 여기 1인 크리에이터 과정까지 여기 되게 적극적으로 많은 걸 배우시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담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우리 열정할매 김은성 씨가 그동안 이렇게 배운 것들을 쭉 어떻게 지금 표현하면 좋을지 영상으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열정할매 김은성 씨, 제목이 좋은데요. 상복 씨는 어떤 영상을 제작할까요? 열 분의 동영상이 무척 기대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모두들 복지관 주차장에 모였네요. 야외 실습을 하려나 봅니다. 아, 오늘 그 교육받으신 분들이 촬영을 지금 잘 해보진 않으셔가지고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콘텐츠, 영상 콘텐츠 만들기 전에 한번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수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획 구성을 하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복지관 홍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멘토와 함께 직접 촬영에 나선 수강생들. 승현 군이 복지관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눈을 감고 불어온 밤바람에 천천히 흩날린 머리.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한번 찍으려고 오늘 수업이 이거라 또. 아,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것저것 부지런히 촬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승현군, 그런데 잘 찍고 있는 거 맞죠? 찍는다고 다 영상이 되는 게 아닐 텐데요. 뭔가 뭐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좋은데 근데 뭔가 마음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많이 찍었어요. 짐벌이 아직 손에 익숙지 않아서 이제 방향이라든가 이런 촬영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승현이가 너무 꼼꼼하게 사무실에서도 가서 자세히 영상을 찍어가지고
분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조금씩 틀러 방향 전환하고 또 우알로도 한번 해보고. 올렸다 내렸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문제점을 바로 잡죠. 좋아하는 분야에선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승현군. 이번에도 척척 잘 따라갑니다. 좀 흔들릴 것 대비해서 준비. 승현 씨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상복 씨도 열심히 촬영 중이네요. 발이 불편한 상복 씨에겐 촬영 기기가 다소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흔들림 없이 촬영을 이어갑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 네. 이준이가 쓸 수 있는 거 아까 했잖아요. 내가 20초짜리 찍으면 네. 그 중에 5초만 쓸 수도 있고 아. 다 쓸 수 없어요. 이게 찍어놓은 거는 뭘 찍을지 생각한 거 찍냐고 좀 힘드네요. 뭘 찍을지 생각하며 촬영하느라 힘들다는 상복 씨가 바깥으로 향하는데요. 감이 좀 잡혔나 봅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촬영을 이어가려나 본데요. 상복 씨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제주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영상에 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카메라를 잡고 있어도 되나요, 상복 씨? 팔이 아플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무거워서 힘드네. 지금 꿈 크리에이터에 그 참가해가지고 그 참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좀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제 요 진입 부분이 이제 여기 장애인복지관을 이제 찾아오는 과정,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담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촬영을 한 거거든요. 각자 개성이 다양하다 보니까 같은 곳이지만 접근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데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촬영하는 모습은 이미 크리에이터 그 자체입니다. 학생들이 진지한 만큼 멘토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도서관. 아, 도서관이요? 2층에. 아, 2층에 좀 올라가야 촬영 중이구나. 일단 조금 도서관인데 제가 아까 길을 엇갈렸어요. 도서관을 처음 가봐가지고. 도서관 안에 점자 도서관도 있고 그냥 일반 뭐 대출도 있고 뭐 기사 대출도 있고 뭐 방문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소개시키려고요. 촬영할 거라서 잠깐만 여기서 동영상 조금만 네. 찍어도 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은요? 네. 다른 장애인분들께 도서관 활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 생각을 했다니 가연 양 기특하네요. 카메라 촬영은 처음일 텐데 가연 양, 어떻게 촬영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오기 전에 그 유튜브 찍는 영상을 미리 연습해둬가지고 긴장은 되는데 괜찮아요. 제 꿈이 크리에이터가지고 제가 어떤 유튜버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크리에이터 오빠 보면서 그 꿈을 갖게 됐어요. 어느덧 촬영을 마치고 상복 씨가 편집을 이어갑니다. 어머니도 촬영한 걸 꼼꼼히 확인해 보는데요. 멘토 멘티가 함께 집중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특이한 시설 및 이렇게 그 소개를 해주려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세엽 씨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앞에는 사진을 이제 여기 아까 사진을 일부 집어넣으려고 해요. 세엽 씨하고 같이. 그다음에 그래도 같이 많이 잘 따라 해주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꿈이 있게 꿈과 공존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고생 우가연입니다. 저는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모든 분들의 꿈을 다시 꿈나무요. 꿈나무 활동 둘. 저는 팔찌 만들기 포인트 주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춤출 때 할 대사들과 노래 부를 때 대사들. 가연이 꿈이 있는데 이제 가연이 꿈나무라고 그래가지고 꿈나무가 세 개 있는데 이제 이게 춤추는 거랑 뭐 노래하는 거랑 이제 또 만들기 하는 부분 이게 그걸 가지고 이제 꿈 영상을 만드는 거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고생 오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도 그냥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해봐. 읽는 것 같이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고생 오가연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나눠주는 게 저의 꿈입니다. 모든 분들이 꿈을 다시 되찾으시는 그날까지 저의 춤은 계속됩니다. 아니 너무 빨라. 이 책 읽는 것 같이. 모두들 제가 나눠드린 꿈을 받으시고 꿈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 한번 더 해볼래?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와 달리 막상 촬영을 하려니 무대 체질 가연 양이 긴장되나 봅니다. 쑥스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촬영에 임해보는데요. 멘토와의 호흡이 좋아서 좋은 영상이 탄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희 멋진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여름이 점점 깊어지던 어느 날 수업이 없는 날인데 열혈 학생들이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김은선, 최상복 모자인데요. 무슨 일일까요? 아, 이 영상 찍을 게 있어가지고 촬영하여. 예, 오늘 상복 씨가 시를 쓸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상복 씨가 책 읽는 장면을 오늘 찍을 거예요. 상복 씨도 열정 부자셨네요. 상복 씨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좋은 멘토를 만난 덕이 큽니다. 수업날이 아닌데도 시간을 내어 함께 해준 동문 씨, 좋은 파트너네요. 좋은 순간을 놓칠 사라 부지런히 동선을 따라가는 동문 씨. 만족할 만한 영상이 촬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휴게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바로 확인해 보는데요. 와, 동문 씨가 그동안 상복 씨를 많이 찍어두셨네요. 어떤 영상을 쓸지 편집할 때 고민이 꽤 되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는지 상복 씨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차피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지우세요. 지우도 새로 찍어도 되니까. 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지워버리세요. 그 이 영상은 제 영상이 아니고 상복 씨 영상이니까 그래서 상복 씨가 이제 만들고 싶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서 상복 씨한테 이제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쁘게 찍어주셨네요. 짝꿍님. 잘 나올 것 같네요. 예, 좀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상복 씨가 촬영하는 동안 어머니 김은선 할머니는 그림 수업에 참여 중이셨는데요. 동양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평소 떨림이 심한 손이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조절이 됩니다. 그림이 그리는 기분 재미있어서. 예. 이것도 한 기술이라 생각하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이제 작년에 꽃 같은 것도 그리고 했는데 이제 올해 또 한다 그래서 또 왔어요. 같은 강사님이고. 여든이 넘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은선 할머니.
할머니도 스스로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미처 몰랐다는데요. 그동안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품어오셨을까요? 화폭에 담아내는 이야기들은 때론 슬프고 때론 찬란하고 때론 담담해서 보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자체를 좋아하시고 평소에도 그림으로 힐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단순하게 사물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이제 삶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스토리텔링을 항상 잘 하세요. 그래서 그림 붓을 치시면 쉬지 않고 끝까지 그리시고 할 얘기가 많으신지 이제 그림을 항상 꽉 채워서 그리시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바다를 화폭에 옮겨 놓으셨네요. 생선 그림은 처음 그려보니까 그래 재미있네. 지난번에 그린 그림이 이렇게 컵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네. 아, 이 동네 거. 나도 이 동네 거 좋아가지고. 제가 그것만 딱 골랐어요. 잘 만들어 주셨네. 이제 그림을 이런 데 그리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여기다 또 다 입혀준 거. 네. 할머니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림 수업인데 끝나기가 무섭게 뒷정리를 합니다. 바쁘게 향한 곳이 있는데요. 아들 상복 씨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잘했어? 네, 예, 잘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찍었어? 네. 이제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아, 잘했구나. 예, 영상 마무리 작업. 잠깐 떨어져 있던 한 시간이 서로에겐 너무나 애틋한 모자입니다. 오늘 어떤 그림 그리셨어요? 오늘 고등어 그리고 고등어 자리에 우리 자리 줬다만 먹는 자리에 그리고 또 멸치. 이게 예쁘게 그리셨어요. 그냥 그때 서투르지만 그냥 잘 그렸어요. 나는 생각보다 잘 그렸어요. 저 어머니가 여기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거든요. 예전에. 이제 엄마가 그린 거 보여준 거 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잘 그렸어요. 상복 씨 나이 올해 50대. 그 긴 시간 동안 둘은 떨어져 지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함께 더 많은 걸 배우고 경험했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지난 2년여의 시간이 애석합니다. 그 코로나 시대 후에는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나는 또 여기 시각이니까 여기는 이제 지체는 잘 못 다녀서 나만 다니다 보니까 늘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다니니까 마음이 편하고 늘 그래도 엄마한테 원망 하나 안 하고 늘 마음이 착해요. 저 장애인이여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하는데 저 한 번도 또 원망한 적 없거든요.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가족들이 저 괜히 가족들이 원망 안 해 그 생각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저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 그만큼 가족들이 다 해줘서요. 그 당연히 느낄 수 없을 정도 일반인하고 똑같이 다 해줘서 우리 아들 사랑한다. 네, 저도 어머니 집 사랑합니다. 엄마가 항상 고마워. 잘 참아줘서 나이 이제 많아지니까 좀 마음이 완전 불안하고
초조해고 이제 혼자 사는 혼자 살 수 있는 걸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아들을 이제 딸을 분리시켜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엄마 살아있을 때 가르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마음은 아이고 빨리 이제 알아봐서 따로 해줘야지 하면서도 아직 그렇게 못한 거 있어요. 건강이 그전에 안 좋을 때 이렇게 장애자로 태어나니까 늘 아들한테 미안하고 죄스러웠는데 이렇게 원망 없이 또 잘 자라고 또 항상 웃음도 하고 너무 착하게 잘 참아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꿈챌린지 양성과정 참여자들이 반팔 차림으로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작품 발표의 날을 맞았는데요.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득했던 열정에 비하면 지난 3개월의 시간은 참 짧았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 지나 마주한 이날이 쉽게 잊히지 않겠죠? 네, 모두들 도와주셔서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그냥 감사하고 너무 끝나는 게 아쉽네요. 잘 꿈 맞출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뭐냐 생각보다 아주 잘해서 저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다행했어요. 실력들이 보통들이 아니네요. 그 3개월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분들이 굉장히 배우려는 열정이 되게 많으셨고 굉장히 서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헤어져야 되고 이런 게 좀 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이곳을 다니면서 꿈을 발견했어요. 84년 만에 찾은 제 꿈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함께 가볼까요? 예, 저는 1939년에 태어난 김은선입니다. 저는 1969년에 태어난 최상복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눈병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되었고 장애 있는 아들을 키우느라 제 자신을 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꿈이 없던 삶이었지요. 복지사님의 권유로 시각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풍물을 배우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기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음의 행복이 차올랐죠.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야 했을 때 마음을 담은 그림을 그려서 카톡으로 보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고 그로 인해 84년 만에 제게도 꿈이 생겼어요. 제 꿈이 뭐냐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과 감사를 담은 그림을 그려 어려운 상황으로 힘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반겨 드리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어 겨울이 됐습니다. 2022년 코로나 극복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젝트 꿈 챌린지 1인 크리에이터 수업의 참가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 함께여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와 멘티 20명이 같이 내디딘 한 걸음이 세상에 선명하게 찍힌 순간입니다. 멘티분과 멘토분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거기에 맞게 촬영을 하셨고 편집된 그 결과물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걱정은 정말 부질없는 걱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되게 가슴이 좀 뭉클해질 정도까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분들이 도전을 이제 멈추지 마시고 계속 이제 꾸준히 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진짜 이 1인 미디어 이 시장에서도 이분들이 언택트 시대라는 그 장점, 이동의 불편도 극복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앞으로 제주도를 대표하고 대한민국도 대표하고 또 이제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1인 크리에이터로 거듭 성장하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꿈 챌린지 도전으로 이분들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꿈은 가슴에 품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쟁취하는 것이고 힘들고 지칠 땐 기댈 수 있었기에 서로의 앞을 막는 장애가 없었다고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연령도 성별도 장애도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그런 편견 없는 제주를 응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